I've turned into a statue, and it makes me feel depressed. Cause the only time you open. 유라 씨가 누구의 화병에 꽂을까? 멀리서 딱 오시는데 잘생기셨더라고요. 그래서 좋았어요. 아직 첫날이니까.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죠, 어떻게 보면. 그럼 만약에 내일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상대는 누구? 한 명이 아니야. 어머! 아, 저도 강성님이랑 그 옆에 계셨던. 아, 진현님. 네. 오케이. 두 분 중 한 분일 텐데. 왠지 광석일 것 같아. 광석이. 첫 만남이 좀 세긴 센 것 같아. 그죠? 그 몇 분이라도 정이 더 들었잖아요. 우리 뭐야? 뭐야? 우리 바보야? 우리 MC 없어 자질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? 타이밍 뭐야, 타이밍? 경모님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와인 한잔 하실래요? 되게 재밌게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. 가서 앉아 있어요. 앉아 있어요? 아니요. 옆에 있어주니까. 옆에 있어주세요. 옆에 있어만 주라 그랬어? 아, 또 저런 말들이 설레죠.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줄게라고 말하면. 그리고 뭐 가치관 얘기할 때 좀 의외였어요. 생각이 깊네,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. 저렇게 살짝 스킨십도 좋거든요. 서희 씨. 응? 꽃을 안 들고 들어오셨어. 아 재밌다. 누굴 뽑을까? 저는 광석 씨 뽑았고. 아, 광석 씨. 데이트 하게 되면 저는 광석님. 제가 뿌릴까요? 아, 미안해. 그런 거 없나? 식사 준비하시는 내내 제일 고생하셨는데 묵묵히 되게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, 한 사람을 봐도 다들 느낌이 다르구나. 주희 씨. 전 잘 모르겠어요. 네. 외적으로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어, 뭐야? 네. 아직도 짙게 물든 광석 씨가.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사람한테 투표를 했어요.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. 자, 광석 씨는 누굴? 바로 넣으시네. 서희 씨. 오, 유라. 유라 씨. 입을 가만히 있어야겠다. 우리 진짜 똥촉이다, 똥촉. 유라 씨랑 제일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유라 씨가 좀 궁금하고. 아, 나 너무. 왜? 아, 내 뒤에 숨어있어. 저도 그렇게 하다가 핸드폰 갈치가 놓고 올 뻔해가지고 급하게. 저요?
저 한송이는 확실히 받을 것 같아요. 유라 씨도 저한테 줬을 것 같아요. 네. 아, 똥촉이네요. 유라 씨는 경마한테 갔죠. 야. 이루어진 게 없어. 맞은 사람이 없어요, 지금. 없네. 늦게 온 조이 씨는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겠지만 표는 받지 못했고요. 누구야? 준현 씨. 준현 씨 선택했어요. 가치관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100일, 나는 30일이든 10일이든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. 멋있다, 약간 운명을 믿으시네요. 아, 이 사람은 되게 깊이 있는 소통이 될 사람인 것 같다. 공감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 때 저 멘트가 다 좀 끌어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, 그게. 맞아. 형모 씨 문에 끼는 거 아니에요?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형모 씨가 누굴 뽑을까? 어? 전혀 다른 분 뽑았어요. 어, 안 뽑힌 사람. 네. 누구지? 조이 씨? 조이다. 예쁘니까. 주희 씨? 아. 조이 씨? 권조이. 한 번은 맞추자. 주희 씨 예스. 주희 씨 예스. 아니 진혁 씨가 그나마. 예스. 진혁 씨가 잘 맞춘다. 그나마. 예스, 예스. 그러니까. 아, 내 과가 아니야. 아, 저 주희 씨. 예.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사모님 같았어요.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모님 같았는데. 된장찌개는 맛있게 끓여요. 아, 좀 웃기시면 안 돼요. 지금 집중해야 돼요. 엄청 잘 웃으시고 약간 아, 요때 조금 달달하더라. 주희 씨가 제일 그 뭐라 해야 되지? 인간적이었었어요. 아, 이거 말해도 돼요? 아, 제가 마지막으로 갔나 그랬을 건데. 아니, 이미 꽃다발 꽂아놓은 거 보니까 윤비 씨한테 막 꽃다발 꽃이 가 있어 가지고 일부러 안 갔어요. 어?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아서. 그리고 그분 성향에 세 명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. 그리고 아까 취향이나 뭐 이상형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어. 그나마 제가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. 아, 그럴 거면 조금 뭐 튕기지 뭐. 자신감인 거죠? 자신감인 거죠. 자신감이죠. 그 뭐야, 경모 씨는 윤비가 마음에 있는데 윤비 씨가 경쟁자가 많으니까 좀 지켜보자. 지켜보고 그러니까 좀 멀리서 지켜보겠다. 지금 주희 씨는 마음에 없지 않으니까. 뭐? 좋으니까. 뭐? 무슨 심리야? 아, 지금 결혼한 게 아니잖아.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지. 대박. 윤비 씨네. 뭘 떨리지? 뭘 떨려. 윤비 씨? 윤비 씨요. 인기 폭발, 윤비 씨. 같이 타고 오셨던 분 네. 되게 젠틀하고 다정해가지고 그런 점은 저의 완전 이상형. 맞죠. 네. 비슷한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오. 부산에서 오신 분.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. 누굴 것 같아요? 우선 이제 그만할래요. 자, 해요. 야, 윤비님. 우회님. 우회? 네. 어? 어, 갑자기? 제가 마음에 드는데. 유정 씨의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자, 볼까요?
우회 씨야? 우회 씨. 오 맞아. 오 맞아. 다음 주 녹화 때는 다른 MC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역시. 우리가 가운데 앉을까요? 맞아. 그래 자리 바꿔주자.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우회님이랑 준현님 생각했거든요. 근데 고민 했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가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. 멋있어.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. 아 맞다. 저런 말도 했어. 딱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. 표현 왕. 제가 병자여서 약 먹어야 돼. 그럼 물 챙겨줘야지. 물 갖다 드릴까? 하는 일. 그럼. 그걸 왔다 갔다. 안 할 뻔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. 쉬지 않아 작업을. 안 가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자. 숨 쉬고. 의외로 옆에서 되게 소근소근하면서 잘 챙겨주는 스타일. 이렇게. 아 재밌네. 재밌어. 좋아 좋아. 야. 서로 딱 맞는 건 지금 한 커플밖에 없는 거죠. 네. 우혜 씨랑 윤비 씨. 네. 나머지는 뭐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. 몰라, 우린 재밌지 뭐. 너무 재밌다.